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광양항의 물동량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하반기 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물동량 확보를 위한 항만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계된 광양항의 물동량은 모두 1억 3,500만 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줄어든 수치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정책에다 제철소의 고로 정비로 철광석 등의 수입이 줄면서 특히 2분기에는 일반 화물과 컨테이너 물동량 모두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역시 광양항 물동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 물동량이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럽 쪽에 또 문제, 원자재 수출 문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최근 한 국내 선사가 북미 항로에 투입된 4,300 TEU급 컨테이너 선 6척을 6,500 TEU급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연간 4만 TEU 정도의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와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가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로 물동량이 더욱 둔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 2018년 이후 4년 연속 내리막을 걷는 상황에서 항만공사는 신규 선사 유치와 함께 선박들이 광양항을 건너뛰고 운항하는 이른바 스킵 현상을 막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얼라이언스 이주에 어떤 집중 마케팅을 해가지고 스킵하는 그 류를 줄이도록 하는 게 최상의 목표가 아닌가. 한편 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은 물동량 감소 추세가 광양만권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며 24열 크레인 확충과 전라남도의 해양 물류 조직 보강 등 다각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해룡산단 인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해룡면 선월리에 총 168면 규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 공사를 마쳤으며 정기 이용자를 신청받아 9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운영되면 연향, 금당, 신대지구 등 신도심 지역에 화물자동차 주차 편의 제공은 물론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 차기 위원장의 재선에 신정훈 의원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당초 초선인 윤재갑 의원의 강한 출마 의지로 경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윤 의원이 정치권 화합 차원에서 불출마 결단을 내리면서 신정훈 의원만 도당 위원장에 응모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다음 달 1일과 2일 후보 공모를 받아 21일 대의원 대회에서 신임 도당 위원장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감소했던 여수 지역 관광객 수가 올해 들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늘고 있는데요. 올해 1,000만 관광객을 다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 밤바다를 배경 삼아 감미롭게 울려 퍼지는 선율. 관광객들의 발길이 자연스럽게 멈춰섭니다. 여수 낭만포차, 해상 케이블카 등 여수 거점 관광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부쩍 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관광도시로 빠르게 성장한 여수의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많이 변했죠. 엑스포 후로 많이 변해가지고 저도 지금 잘 여가 어딘가를 잘 모르고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올해 들어 지난 24일까지 여수를 찾은 관광객들은 모두 593만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지난 2020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숙박업소들의 투숙률도 현재 70%를 넘어섰습니다. 올해 말 예상 관광객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방문객 수를 종합해보면 1,300만 명이 방문한 2019년 대비 약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관광객은 충분히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다시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위해 다크투어리즘과 스마트섬 관광 등 새롭고 다양한 관광 콘텐츠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BA5와 BA2.75의 확산 조짐은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진정 기미를 보이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최근 여수에 하루 평균 200여 명이 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박람회 이후 관광객 1,300만 명 시대를 열었던 여수시. 코로나19 변이종의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가 올해 다시 무난하게 1,000만 관광객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대통령실을 직접 방문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 등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노 시장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의 부적절성을 강조하고 대통령실에서 바로잡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관련 업무들을 챙기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시장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시의 현안 사업들을 특별히 챙기도록 지시했다고 들었다며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 대통령이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놓고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중소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불공정한 거래 구조와 임대료, 카드 수수료가 주요 이유인데 한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남의 사업장 82%가 5인 미만 사업장인 현실도 모른 채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해킹에 의해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 두 학생의 부정행각은 중간고사 때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 새로 확인됐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문제지와 답안이 유출된 시험은 기말고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치러진 중간고사 때는 7과목, 기말고사에선 9과목의 시험지와 답안이 고스란히 유출됐습니다. 이 학교 2학년 학생 2명은 과목별로 문제를 빼내기 위해 학교 본관 2층과 4층, 그리고 별관 2층에 흩어져 있는 교무실 3곳을 외벽 쪽 창문으로 몇 차례나 드나들었습니다. 책상에 놓인 교사의 업무용 노트북 컴퓨터에는 이중으로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지만 학생들은 이마저도 뚫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무력화시키고 악성 코드를 심기까지 노트북 컴퓨터 한 대당 20여 분씩 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험 문제를 빼낸 뒤엔 악성 코드를 삭제해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 결과 1학년 때 각각 내신 3등급, 2등급이었던 학생들은 2학년 중간 기말고사에선 여러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몇 달에 걸쳐 이런 부정 행위가 벌어졌는데도 학교는 눈치도 못 챘습니다. 학생들이 한 번 학교에 침입할 때마다 3시간쯤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보장치는 없거나 울리지 않았고 CCTV도 없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보안 전문가가 될 수는 없고요. 이런 중요 시스템을 전담해서 관리해 주시는 그런 분도 학교마다 뒀으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허무하게 뚫린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느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교사들은 퇴근할 때 노트북 컴퓨터를 반드시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고 캐비닛과 교무실 문과 창문엔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고등학교 18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8월 말에 학교 그 평가 보안 관리 현장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수사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부정행위를 한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정부가 우유 가격을 정할 때 생산비를 고려하던 기존 가격 연동제를 없애기로 했는데요. 젖소를 키우는 농민들은 낙농산업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젖소를 키우고 있는 임정복 씨. 새벽부터 일어나 소 먹이를 주고 우유를 짜며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사료값을 감당하지 못해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한 달에 들어가는 사료값만 2,800만 원. 여기다 전기세 등을 포함하면 한 달 내내 일해도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료값이 약 38% 정도 인상 요분이 있었고 조사료가 30%
38%에서 40% 정도. 많이 오른 품목들은 45%까지. 농민들이 애써 짠 우유를 쏟아버립니다. 이유는 정부가 우유 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때문. 차등 가격제는 마시는 우유와 치즈나 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가공 우유의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마시는 우유의 경우 기존대로 리터당 1,100원 정도를 적용받지만 가공유는 800원대로 내려갑니다. 낙농가는 사료값 인상 등으로 경영난이 심각한데 우유 가격까지 내려가면 최소한의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어 낙농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건비도 엄청나게 올라요. 현재 저희들 농가들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저희 낙농가는 다 죽습니다. 매년 우유와 육아공품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 조정시한은 다음 달 1일로 임박한 상황. 낙농단체들은 정부를 상대로 용도별 차등 가격제 도입 폐지를 계속 요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지역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판매된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는 총 65,433농가 116,334헥타르로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농가 수는 4.1%, 면적은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군별 가입 면적은 해남이 15,301헥타르, 영암 12,240헥타르, 고흥 1,321헥타르 순이고 가입 대상 면적 대비 가입률은 영광이 87.7%, 진도가 84.3%, 장흥이 84.1%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농수산식품을 판매하는 미국 현지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US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66개 기업에서 생산한 147개 제품이 판매되고 배송 테스트와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한 뒤 두 달 뒤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020년 7월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전남 식품 전용 브랜드관을 개설했으며 지금까지 43개 기업에서 489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한국웰리스 산업협회로부터 2022 K-웰리스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민선 8기 도시 비전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인류순천으로 정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어제 K-웰리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의 패러다임이 웰빙과 행복, 건강을 추구하는 웰리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이번에 웰리스 도시라는 브랜드가 더해져 대한민국 대표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전라남도의 2022 시즌 전지훈련 유치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전남도로부터 2천만 원의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하계와 올해 동계훈련 기간 축구와 야구, 태권도 등 10개 종목 58개 팀, 연인원 1만 5천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등 해외 경영 환경이 나빠진 가운데 전남도가 국내 복귀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도 차원의 유치 전략으로 기업당 최대 50억 원을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고용 보조금 지원 기준도 상시 고용 인원 10명에서 5명 이상으로 낮췄습니다.